이곳은 북대전 톨게이트입니다. 북대전 톨게이트에서 청주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대표님들 대박 나십시오. 제주아재가 응원합니다. 고고! 수원천이군요. 광교, 오른쪽에 광교가 있습니다. 광교, 광교.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위치는 수원이고요. 어이구, 터널 속에 사람이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 터널 속을 저렇게 걸어가는 게 되게 위험할 텐데요, 그죠?
1km 전방에서 우측으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들 겁니다. 이정표에는 대전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의 목적지는 청주입니다. 청주. 1km 앞 길 갈라지는 곳 대장 떨에 오른편이 질려온다. 500m 앞 길 갈라지는 곳 대장 떨에 오른편으로 나옵니다.
기흥 휴게소를 들릴 예정입니다. 이제는 110km 과속 단속하는 띄우다. 야, 차들이 많이 정체가 되네요. 기흥 휴게소를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기흥 휴게소는 이제 아울렛도 있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게소죠. 아이고, 옷이 어떡한가? 대맹생이 뱅뱅 돌아붙여. 휘큰이 돌아보는 띠우다기. 아울렛 쪽으로 가서 가야 주유소로 가기가 편합니다. 작년인가 여기 새로 리모델링 했죠. 아가씨들 두 분이 그냥 맛있는 걸 드시네. 꼬치. 꼬치인가? 어묵인가? 여기 용인 공세리 그 5층 석탑이 요 LPG 주유소 뒤편에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용인 공세리 5층 석탑 우측에 있습니다. 바로 나가면 있어요. 셀프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를 하겠습니다. 1042원이네요. 1042원. 앞으로 가랍니다. 앞으로 가서 주유하겠습니다. 예, 기흥역에서는 이렇게 주유하는 데가 두 개나 있어요. 예, 주유구가 32번까지 있나 봅니다. 잠시 주유 좀 하겠습니다.